여기에 지는 주름은 예방을 할수 있더라고요. 예전 영상을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부작용 썰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별로 비추. 불필요한 지방을 좀 정리해주면서 살 빠졌어? 좋아졌어? 피부가 좀 차오르는? 헬로우. 윤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좀 종종 많이 받는 댓글들이 있어요. 얼굴형에 관련된 댓글, 뭔가 예전보다 지금이 많이 예뻐졌다라는 댓글 이렇게 달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예전 영상에 비해서 요즘 영상이 훨씬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통통했던 그 느낌도 정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특집은 언니 얼굴에 뭐 했어요? 제가 핸드폰에 적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제가 받았던 시술들에 대한 썰을 풀 거예요. 참고로 저는 영상 초창기 때 그리고 지금 전부 다 키와 몸무게는 동일해요. 예전 영상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얼굴의 선이라든지 얼굴의 이 외곽의 그 불필요한 지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게 모르게 조금 조금씩 이제 도전했던 것들이 조금 발휘가 되었나? 지금까지 해본 모든 시술에 대해서 추천, 비추천, 그리고 부작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병원이나 그러니까 의료법에 위반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그냥 참고로 좀 이런 솔직한 후기들이나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 용으로만 영상을 봐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보톡스예요. 그때 처음에는 유튜브를 딱 시작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영상이 너무 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제일 처음 하게 된 게 이제 보톡스랑 윤곽주사랑 필러 이렇게였는데요. 보톡스는 제가 턱 보톡스를 맞아봤었어요. 만족을 한 편입니다. 여기가 심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앙 물면은 요 귀 밑에서 여기 턱 떨어지는 요 부분 있죠. 울룩불룩 이렇게 튀어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턱 보톡스를 맞으면 이 튀어나오는 근육을 이렇게 살짝 죽여주면서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받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뼈가 아니라 이렇게 앙 다물었을 때 울룩불룩 잘 튀어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효과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얼굴형이 보면요, 여기에는 살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턱이 굉장히 뾰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 턱에 비해서 이쪽 턱이 훨씬 좁게 이렇게 날렵해지는 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 영상을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빵빵한 편이에요. 그래서 턱 보톡스를 추천을 드리는데 대신 얼굴에 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이나 여기를 맞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 확실히 좀 나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땅콩처럼 되거나 얼굴이 비대칭처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톡스 중에 제가 미간이랑 이마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요거는 정말 만족을 하는데 여기서 부작용 썰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미간 보톡스를 맞은 이유는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주름이 잘 지고 뭔가 표정이 질 때마다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서 한번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봐야겠다 했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섬세하게 잘해주시는 원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렴한데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냥 그런 데를 갔어요. 근데 이마에 그냥 퉁퉁퉁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여기를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잡아놓는 거잖아요, 보톡스로. 엄청 인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고 요 근처에 보톡스를 놔주시고 미간에 살짝 이렇게 놔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내 표정은 다 사용하면서 여기에 지는 주름은 예방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맞기 전에는 손을 이렇게 잡아보고요, 여러분. 안검하수가 없는 분들이 맞으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맞으면 안검하수 있는 분들은 눈뜨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러는요, 여러분,
제가 필러를 맞아본 게 턱이랑요, 입술을 맞아봤는데, 예전에 입술 맞았었는데, 그거는 거의 다 빠졌고, 턱은 원래 맞았다가 지금은 뺐어요. 맞은 지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좀 여기가 약간 비대칭적으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큰 부작용은 따로 없었었거든요? 확실히 필러가 제가 빼면서 느낀 건데, 다르더라고요. 빼니까 진짜 많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윤곽주사는 별로 비추. 뭔가 좀 예쁘게 살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저한테는 별로였고 약간의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많이 맞으면 여성분들한테는 이 호르몬 주기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거든요. 윤곽주사를 효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살이 늘어지고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받았어요. 제가 은근히 시술을요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시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모드인데요. 입모드는 제가 3회를 끊어놓기는 했는데 왜 3회를 다 못하고 지금 1회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입모드는 약간 불필요한 지방을 좀 정리해주면서 살짝 안에 탄탄하게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레이저 시술이에요. 단점은 가격이 좀 있는 편. 그리고 두 번째는 멍이 심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저는 멍이 굉장히 잘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받았었는데 멍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 특성상 여러분 약간 스케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장점은요. 확실히 불필요한 지방층이 조금 정리되면서 이 라인이 좀 예뻐져요. 두 번째 장점은 시술 효과를 제 눈으로 느껴집니다. 그 영상에서도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모드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효과를 좀 느꼈던 터라. 단점 하나 더 있어요. 아파요. 그 멍이 들 때도 부황자국 뜨듯이 이렇게 약간 피가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멍이에요. 내가 심하게 드는 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7일에서 10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슈링크 들어갑니다. 슈링크는 제가 2회를 받아봤어요. 근데 별로 효과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었고 시술 받고 나서 막 멍이라든지 이렇게 도드라지는 불금증 같은 게 심하지 않아서 자주 뭔가 그 주기에 맞춰서 받기에는 편한 시술. 그리고 더블로가 외국 기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받았을 때 진짜 세게 받았었고 더블로도 여러분들 받으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얼굴 살이 없으신 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기 이 심부볼 쪽에만 조금 살이 있었고 젖살이 좀 빠지면서 살이 없었는데요. 제가 아픈 걸 좀 잘 참거든요. 그냥 잘 참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세게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그 받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좀 있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얼굴 살이 많으신 분들은 더블로 저는 추천. 왜냐면 확실히 그 얼굴에 불필요한 지방들이 확 집중돼서 정돈되는 느낌이었어요. 얼굴에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요. 아픔을 잘 참아서 좀 높게 했을 때 여기가 쑥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얼굴 선을 정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얼굴 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기기인 것 같아서 나의 얼굴 컨디션에 맞춰서 충분한 상담 후에 너무 세게 받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경락. 제가 경락도 받아왔어요. 근데 경락은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경락은 확실히 받고 나면은 그래도 비대칭이 완전히 잡힌다 느낌은 아닌데요. 받고 나서 붓기도 확실히 잘 빠지고 골기 있는 부분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이 경락을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 반응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살 빠졌어? 뭐 좀 얼굴이 좋아졌어? 이런 느낌을 조금 받는 느낌스? 근데 제가 은근히 이 주기적으로 가는 게 조금 게을러요. 그래서 경락도 10회를 끊어놓고 5, 6회 정도 받고 나머지를 못 갔는데 이렇게 저처럼 게으르게 다녀도 효과가 있었다. 그 다음 시술 중에는요. 써머지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써머지를 받지 않고요. 써머지랑 비슷한 그 기능을 하는 올리지오라는 레이저를 받았어요. 이거는 올해에 한번 받아봤는데 오 개인적으로 추천. 이거는 약간 탄력 위주 그리고 속에 그 콜라겐 재생처럼 이렇게 자극을 줘서 하는 시술인데요.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이거를 받고 나면은 한 달 정도 안에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피부가 좀 차오르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살이 차오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 속에서 뭔가 좀 차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확실히 좀 피부 결의 느낌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술이 안에 있는 그 콜라겐을 생성을 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해주는 시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이 이렇게 차오르게끔, 그리고 받고 나서 붉음증, 뭐 멍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받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단점은요, 시술 받을 때 좀 아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팁 하나로 한 사람한테만 해주는 레이저 시술이어서 팁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회 받을 때 66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탄력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리지오 레이저 시술 먼저 한번 해보시고 서마지로 넘어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받았던 시술들이나 관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싹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었던 시술들과 관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보톡스, 미간과 이마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섬세하게 잘해주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는 분. 턱 보톡스는 너무 비싼 이런 데는 저는 그닥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 입모드 레이저. 이것도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입모드 받으면서 뭐 탄력 위주, 살 정리 위주, 얼굴선 위주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돈을 얼만큼 해야 하는지 위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단점은 멍이 잘 들어요. 그 멍 하나랑, 그리고 가격적인 면이 좀 있다. 올리지오나 써마지 계열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올리지오가 써마지보단 조금 더 저렴하지만 그래도 비싼 편. 장점은 확실히 뭔가 탄력적으로 차오르는 느낌? 속 안에서 이 피부가 조금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는 딱 잘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 일상생활 할 때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언니 얼굴 왜 이렇게 뭔가 갸름해지고 예뻐지고 뭔가 좀 세련돼졌어요? 하는 것들 제가 예전 영상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달라져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을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꼭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병원이나 이렇게 시술을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